몰디브 전 대통령은 이미 도망갔어. 저기 어디로 유럽 어디 나라로 이미 망명 떠났고, 이분이 몰디브 전전 대통령이야. 그럼 현재 대통령은 누구냐? 이분의 동생이야. 이복 동생. 그러니까 이분은 몰디브 전전 대통령 한 30년 했대. 전전 대통령이고, 이분 다음에 있던 대통령은 이미 도망갔고, 그 다음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인데 이 아저씨의 이복 동생이, 그 동생이 지금 자기 형을 지금 그 가두는 장면이죠. 가두는 장면. 그래서 지금 몰디브가 난리가 났답니다. 뭐 대법원하고 뭐 정부하고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아이고. 뭐 얘들이 난리가 나건 말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에릭 콜사우스가 직접 쓴 글로 찾아왔어? 야 대단하다 진짜. 에릭 콜사우스가 직접 쓴 글은 뭐야? 나중에 심심할 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은 몰디브거든요. 이게 몰디브야. 몰디브가 어디 있는 나라냐면은 여기 있는 나라예요.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이게 인도차이나, 이게 중국. 저 여기서 보면은 인도 아래에 있는 여기가 몰디브인데, 여기 스리랑카고, 그걸 확대하면 이게 되겠죠. 이 몰디브의 수도가 말레야. 말레.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여행이 뭐 여행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행사에서 말레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여행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레. 응? 그러지 말래? 어? 제발 그러지 말래잖아요. 제발 그러지 말래는데 자꾸 들어간 사람이 있어 말래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돼. 어? 제발 그러지 말래. 그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야 말레 내린단 말이지. 자, 말레 내려서 허허 채팅창을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리고야겠다 채팅창을. 이거 좀 잠깐 뭐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이쪽. 자 그렇고요. 자 그렇고요. 잠깐 요러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하지 말래. 어? 하지 말래는데 자꾸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채팅창이 줄어들잖아. 하지 말래는데 하면은. 자 30초만 있다가 채팅창을 키우도록 하고요. 허허 이런 거를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죠. 진짜 언론 탄압. 어용 언론만 살아남을 수 있다. 참 재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채팅창을 키워줄 수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이렇게 언론 탄압이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그만 어쉽. 자 탄압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러지 말래. 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경제 스테이션님이 열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여기 가시면 알겠지만은 말레에 내려서, 말레에 내려서 요 하나하나 섬들이 다 호텔이에요. 다 호텔이거든. 한 섬에 호텔 하나 있어요. 섬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섬들이 다 뭐 4성급 5성급 호텔인데, 문제는 공항이 말레에 있거든. 그러니까 말레에 내려서 바로 앞이 말레에 그 항구 비슷한 게 있어. 거기에 배들이 쫙 준비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수상 비행기 같은 게 쫙 준비해 있어. 일로 여러분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그 사실은 그 공항엔 내려도 말레 시내에는 안 가고 곧바로 여행지로 갈 수가 있어요. 일로 이렇게 해서 바로. 근데 제가 갔을 때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말레시 투어가 있었어. 그래서 말레시에 가서 대통령 궁도 이렇게 보고, 가운데 동상도 한번 보고, 무슨 의회도 한번 보고, 시장도 한번 보고, 요런 게 있었거든. 아 미안하다 말레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말레시에 못 들어가느냐? 그렇진 않아. 그냥 왜냐면은 공항이 말레이시아에 있어. 말레시? 공항이 말레에 있어. 말레행 비행기야. 말레행 비행기. 그러니까 여기서 말레에 내린 다음에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잖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을 태워줄 배와 그 비행기가 있는, 수상 비행기가 있는 그쪽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말레시 저쪽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뒤를 보면은 지금 거기는 뭐 거의 반쯤 쿠데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니까 절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못 가냐? 갈 수 있다니까. 공항이 말레에 있어. 공항이 말레에 있어. 자 그러면 나 잠깐 뭐 지나가는 김에 우리 또 아름다운 몰디브의 모습을 한번 또 감상하고 가시죠. 어디를 한 군데 간다 그러면은 한 번은 꼭 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죠. 거기가 말레입니다. 말레 된다. 몰디브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그 많은 섬들이 호텔 하나 있어요. 사성급 5성급 호텔 하나 있고 여기 머무는 그 이런 숙박시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 위에 있는 거거든요. 물 위에 수상가옥들 쫙 있죠.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대부분의 섬들이 가면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다 수상가옥들 수상가옥들이고 자 여기에 머물면 조금 비싸요. 여기에 머물면 조금 쌉니다. 자 여기에는 누가 머물까? 여기에는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머물죠. 한국인 한중일은 보통 여기에 머물러요. 한중일은 서양인들은 여기에 많이 머물러. 왜냐? 얘네들과 우리는 온 날짜가 좀 달라. 우리는 4박 5일 길어야 이렇거든? 5박 6일도 잘 없어. 3박 4일이거나 4박 5일 정도로 와요 머무는 게. 근데 얘네들은 한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있는단 말이야. 휴가를 내면 2주일 3주일 길게 있어. 근데 여기는 길게 하면은 엄청 싸거든. 여기보다 여기 3박이나 여기 2주일이나 비슷할 수가 있어요. 프로모션 나오고 할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외국인들은 한 번 오면은 휴가를 막 2주 3주를 온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머물지. 그 가격으로 여기를 머물 수 없죠. 여기 한중일이 옵니다. 한중일이. 한중일이 와. 여기는 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로 자리를 잡고요. 여기 버기라 그래서 얘네 조그만 자동차 있어요. 그 얘네 그 종업원이 몰고 다니는 것. 자동차라기보다 골프카트 같은 거. 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태워줍니다, 여러분. 전화를 들어서 헬로 버기 콜 플리즈 버기 콜 플리즈 컴온 베이비 하면 옵니다. 이거 컴온 베이비 하면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와요. 도도도도도 아 그 배그에 나와? 이게 버기에요. 여기 버기 와서요. 왔어요. 아 I'm here 하면 태그하고 따르르르 가면 돼. 따르르 가면 되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아래 뭐가 다니느냐? 실제입니다. 실제 여기 아래 상어가 다녀요. 여기 아래에 요런 집들은 보통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 화장실 같은데 바닥이 유리로 이렇게 돼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이 보이거든? 바닥이 보여. 아래 보이는데 여기 막 상어들 다녀. 웬만한 거 새끼들 상어 새끼 1m만한 그런 거 상어 새끼들 다니고. 자 여기서는 마음대로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물이 되게 낮잖아. 상어가 유리를 깬다고? 걔가 미쳤다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헤딩하고 올라오겠니? 여기는 실제로 수영을 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이죠 여러분. 여기 여기 얘네는 바다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산호초여서 여기는 산호초가 올라온 데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거의 동해 바다입니다. 여긴 거의 동해 바다야. 여기서 여길 가는 순간에 바닥이 안 보여요. 여기서 여기는 여길 건너가는 순간에 바닥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 잘못 가면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도 한 달 여행이 아니라 한 100년 여행 갈 수 있어. 여기서 여기는 바닥이 안 보여. 실제입니다. 실제. 근데 여기서 여기서 물고기를 만나면 귀엽거든. 여기서 좀 그래도 큰 거 만나도 그래도 이쁘고. 근데 여러분들 물고기나 상어 내지 고래 같은 유를 가오리 이런 걸 여기서 만나잖아. 거의 충격과 공포다. 레알입니다. 레알. 여기서 그걸 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한 저기 한 10m 정도에 있는 뭐 정말 거대한 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오잖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야 그러면 거의 충격과 공포야. 여기는 조금 더 확대해 보여줄까? 그쪽으로 이런 거거든. 이런 거 이런 거 여긴 진짜 심해거든. 여기서 만나면은 거의 충격과 공포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상어를 보면 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잘 안 가요. 여기가 딱 경계가 너무 분명하잖아. 거의 절벽이야. 절벽 지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 몰디브 사진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어디 갔냐? 몰디브의 그럴듯한 사진이. 그리고 바다가 진짜 이렇습니다. 가보시면은 진짜 이래요. 바다가 진짜 이래요. 바다 말이야. 바다. 좋지요. 정말 훌륭합니다. 바다가. 아 훌륭하죠. 이렇게 바다가 훌륭하고 이렇게 참 훌륭해요. 아 가면은 이렇게 훌륭한 것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훌륭하고요. 실제로 이래요. 근데 이게 비싸죠. 몰디브가 비싸지만 않으면
이게 말레입니다. 말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말레예요. 말레. 야, 잠깐만, 말레가 공항이 어딨지? 분명히 공항이 말레에 있었는데. 야, 공항 어딨니? 이건가? 나도 모르겠다. 이건가? 설마? 비행장 어딨냐?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야. 저건가, 비행장은? 떨어져 있었나? 저기 위에 있어요? 저기 어디, 이거? 이거? 미국인 떡락하고 있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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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게 비행장이야? 어디, 저기 어디? 이거? 수직 이착륙한다고? 뭘 수직 이착륙을 해. 자, 이게 실제로 몰디브스도 말레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자, 바닷물하고, 바닷물하고 높이가 어때 보여요? 바닷물하고 높이가. 아, 요거, 요게 공항이라고? 그럴 수 있겠다. 요거. 바닷물하고 높이가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태풍 한번 불면? 참 이게 진짜 그래서 가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 여기 태풍 한번 불면 파도 한번 쓸고 지나가면 아 물론 공중에 맞아 작게 봐서 그렇지만 이게 태풍 한번 불면 파도 한번 치면은 야씨 뭐 거의 뭐 따개비처럼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고 해요. 바다 한가운데여서 그런가? 그리고 몰디브가 뭐 100년이나 200년 뒤면은 뭐 해수면이 높아져서 없어질 수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보면 알죠? 높은 데가 없어. 높은 데가 없어. 높은 데가 없죠. 여기 운동장 있네. 높은 데가 없는. 이게 말레고 이게 배를 저 뭐냐 공중으로 여러분들이 지나가거든요. 그 장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그거는 없나 보다. 저기를 가면은 그 아까 거기에 내려서 여러분들이 가까운 섬에 갈 때 수상 비행기를 태워줘요. 그럼 비행기에서 쫙 타고 가면은 아래 산호초 섬들이 보이는데 아 저 역시 멋집니다. 엄청 멋져요. 비싸죠 근데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꼭 유니콘이 돼서 한번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드려야지 이제 얼마 전에 뉴스가 했던 건데요 얼마 전에 뉴스가 했던 거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이 사진 이 사진이 뭘까? 얼마 전에 뉴스가 했어 한 2-3주 됐을걸? 야 뭐야 12시 반이네? 얘들아 잠깐만 야 12시 반이잖아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야, 12시 반이다, 야. 조심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될까? 함부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 슈카 형! 이 비싼 거예요, 이거? 이거 어디 샀어요? 다행히 이게 안 비싸니까 이렇게 올릴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24K 금도금, 골드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스위스 어디 가서 볼 수 있는 스위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딴 아주 명품 IWC라든지 잘 못 들어본 뭐 필립 머시기 뭐 브레카 뭐 그죠 뭐 이런 거 만나면 뭐 필립 머시기라든지 브레 머시기 뭐 이런 거면은 파텍 머시기라든지 다 반짝반짝 하면은 여러분 그럴 거 아니야. 저 새끼 뭐 하는 새끼길래 저걸 차고 있지?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 아닌가? 어? 저 새끼 후원 받아서 저거 사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딱 보면 어우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저는 항상 당당히 들죠. 왜냐? 이거 전혀 그렇지 않거든.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몇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당당히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였냐? 이 사람은 태국에 지금 군부의 1인자 그니까 뭐 우리나라 좀 국방장관 정도로 돼야 된다고 치나?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태국에서는 고위 공무원들은 그 재산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재산신고를 했는데
이런 사진을 찍혔는데 이걸 또 우리 팟수 같은 분들이 있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분들이 사진을 확대해 보잖아. 쫙 확대해 본 다음에 정교하게 쳐다보는 거야. 이거 뭐지? 어디 거야? 오호! 3캐럿? 5캐럿? 이거 디판인가? 뭐 이런 거 확대해 보는 거지. 자, 확대해 보면서 이거를 또 찾습니다. 쇼핑몰에서. 이게 얼마짜리인가에 대해서 또 찾죠. 열심히 찾아요. 오, 야, 야, 이거. 3억 정도 하는 것 같아. 오, 야, 이게 티파니라면 2억 정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몇 억짜리였대. 몇 억짜리여서 이 새끼란다. 그 재산 신고하는데. 어, 니 그거 신고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난 단지 햇빛에 눈이 비춰서 눈을 가렸을 뿐인데 이것들이 그걸 확대한 다음에 이게 얼마짜리냐고 지금 나한테 따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장난치냐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군부의 2인자인데 따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됐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어느, 이 나라가 아까 어디라고요? 이 나라가? 태국이거든요? 태국? 이분이 뭐 한 분이냐? 쿠데타, 아, 제가 알기로 쿠데타로 이렇게 다시 정권을 잡은 사람이야. 야, 근데 우리나라는 야, 쿠데타라 그러면, 야, 우리나라 쿠데타라 그러면 정말 뭐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 한두 번 있었나 뭐 그런 거잖아. 쿠데타 정말 심각한 그거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제가 알기로, 제가 오늘 뉴스를 검색해봤는데 쿠데타가 몇 번 있었게? 쿠데타가 19번 했답니다. 19번 맞나요? 정확치 않을 수도 있어. 3년인가 4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난대. 그러니까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는 대신에 귀찮으니까 쿠데타를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야 진짜 투표 귀찮다, 돈 많이 들고, 야 아무나 쿠데타 한번 일으켜라, 그래서 쿠데타 하면은 정권이 바뀌는 거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악수하고. 아, 진짜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3년인가 4년에 쿠데타 한번 한대. 야 그럼 3년인가 4년에 좀 바뀔 때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쿠데타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야 그러면 나라가 그렇게 하고 뭐 저 애들은 어떻게 사냐, 국민들은. 국민들한테 이번에 그 쿠데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런데요. 아 왜 누가 했어요? 아 걔가 했어? 어어어어 그래. 어 근데 걔 뭐 한대? 왜 그런데 맨날 하니까 했나 보다. 어 그래,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 생각이. 어 지들끼리 걔네들만의 놀이라고 이거지. 맨 위에 애들이, 군부들이 지들끼리 그냥 뭐 쿠데타 했다 그러고 저 새끼 물려나게 하고 이거니까 뭐 관심이 없어. 어어어어 아 어제 지나가던 트럭이 그거였구나, 어째 좀 뭐 많이 지나가더라. 그냥 그런 정도. 19번 정도 하면은, 야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 19번이면? 국민 투표보다 많이 했겠다.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몇 번째 국회의원이야 지금? 20몇 대야? 20몇 대밖에 안 되지 않냐? 도대체 뭐 19번이면 19대 쿠데타 총리 뭐 이래야 될 거 아닌가? 20대야? 야 우리나라 4년에 한 번씩 뽑는 그 국회하고 똑같잖아. 19번이면 제 19대 쿠데타, 제 19대 쿠데타 총리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빰빠라빰빠빰빠라빰빰빰빰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제 18대 쿠데타 했던 데가 박수쳐주고, 어? 이거 꽃 이렇게 걸어주고, 전임자 2임자 악수 한번 해주고, 너냐 이러고, 저 뒤에는 17대 16대도 같이 서서, 아 19대가 드디어 나왔구나, 아 새끼 늦었네 뭐 이러면서. 여기 뭐 거의 그런 분위기잖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뭐 제 16대 쿠데타 누구께서 뒤에서 구경하고 계시고요, 저기 14대 13대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아 저 새끼 늦었네 이러면서, 아 형이 먼저 좀 했는데 빨리빨리 좀 하지. 뭐 19번 했으면 위에서 뭐, 아, 네, 서로 걸어주고 이제 우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번 쿠데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울다가 지금 여기 걸렸죠. 이거 비싼 거 차고 있다는 거. 울다가 걸렸어요 지금. 아, 나 이거, 아, 나 이 새끼,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3대, 12대, 뭐 10대 뭐 이래갖고. 아, 물론 농담입니다. 지금 내가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이렇게 쿠데타라고도 왜 버틸 수 있느냐? 나 짤린 감사합니다.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버틸 수 있느냐. 자 어떤 분이 쿠데타를 했어, 저 나라에서. 자 쿠데타를 했어.
쿠데타라면은 요 이 나라 왕이 있죠. 왕정입니다. 왕한테 가서 어떻게 할까요? 요렇게 합니다. 제가 이번에 쿠데타 했는데요. 제가 18대 여러분 아이 새끼. 아, 나 새끼 좀 아, 자 좀 몇 년 있다 하지 새끼야. 그리고 아, 나 진짜 요 자세예요. 요 자세. 아,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요 자세로 제가 이번에 새로 이게 신입 왔다. 신입 받아라. 이러면서 제가 17대 쿠데타 이게 누군데요? 그러면 아, 나 새끼 네가 17대냐? 그리고 나 좀 교육 좀 받았냐? 총 들고 왔냐? 총? 아, 나 총 안 들고 왔어. 아, 훈련소에서 총도 안 들고 와, 이 새끼는. 왜 까는 거잖아, 이거. 아, 자. 아, 이 고문관 새끼. 아, 내 새끼로. 형, 저 17대 하면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구강 형이, 아, 안 돼, 이 새끼야. 총 들고 와, 이 새끼야. 하면 얘는, 그날로, 잘리는 겁니다. 쿠데타는 성공했는데, 집으로 가야 돼. 진실입니다, 진실. 쿠데타는 성공했는데, 아, 형, 나 17대 이랬는데, 내가 총 갖고 왔냐? 그래, 총. 아, 총 안 갖고 왔네. 이러면 집에 가는 거야. 아, 총을 안 갖고 왔어. 쿠데타는 성공했는데. 야, 요 자세가 너무 다소곳한 것 같다. 형 진짜 이 정도로 하겠냐? 그럼 다시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 나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에이, 저건 좀 과했지. 보통 어떻게 이렇게 왕과 대면하냐면은 보통 요렇게 대면합니다. 총 갖고 왔냐, 새끼야? 아, 형 이번만 봐줘요. 이런 거. 아유, 눈물 흘리면서. 야, 어떻게 쿠데타 했는데? 아나 씨, 내가 앞에 있는 두 명 찌르고 지금 왔는데, 아 형이 지금, 아 나 씨, 아 나 이번 두 번, 아 나 진짜 그 자매 꼭 가져온다니까 힘들었는데, 아 진짜 형, 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이러면, 아 나 새끼 이러면, 한 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베이비 원모, 아 베이비 아니지. 그래 봐도 원모 타임, 아 원모 타임. 플리즈 원 모어 타임. 그랜파 이러는 거. 아 새끼 아 안 되겠네. 집에 가는 거야. 여기서 안 되겠네. 집에 가는 겁니다. 진짜예요. 집에 가는 거야. 농담이 아니라 집에 가는 거야. 여기서 안 되면은. 얘 쿠데타에서야 힘도 많은데 왕을 치면 안 되겠냐? 왕을 치면 당연히 안 되죠. 치면은 자기도 죽어. 이 나라가 그런 나라야. 일본하고 비슷하죠.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기 왕은 딴 데 있는 거야. 딴 데 이렇게. 왜 여기 와서 아유 형 제가 16대 17대 아 나 새끼 아 나 새끼 이러는 거야. 또 했냐 귀찮게 지리.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그 다음 왕이 지금 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왕한테 작전 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분도 같은 왕가에 계시는 뭐 사모님이신지 뭐 따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왕가에 계시는 분이고요. 자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참모총장 별 4개 정도는 옆에서 들어야죠.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들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모총장 뭐 여기 들고 있고 지금 국방장관 그리고 여기는 뭐 별 5개 합참의자 뭐 이런 사람 있고 저 뒤에는 뭐 왕족인가 뭐 시종인지 모르겠는데 자 별 4개는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 짬이 안 돼서 딱 들고 있죠. 아, 물론 그거 제가 이번에 여기서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데 제가 여기서 해서 제가 이번에 성공했지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18대가 됐는데 아 여기서 아 똑바로 들어 이 새끼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들고 이 새끼야. 지금 무릎 똑바로 꿇으 여기서 아 꾸벅꾸벅 졸다가 아 그래 네가 뭐라고 꾸벅꾸벅 졸고 아 해 해봐 그러면 빰빠라밤빠라밤 하면서 18대 당선! 당선인께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자 18대 쿠데타를 성공리에 맞추신 누구 당선인 인터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17대를 밀어내는 힘들었는데 우리 국왕폐하께서 다행히 저를 받아주셔서 이 눈물이 앞을 글썽이고요. 앞으로 잘할 거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국왕폐하 만세! 뭐 이런 거 한번 하고 한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는 나라죠. 기본이 이제 이래야 성공할 수 있는 나라인데 이게 태국이에요. 자, 이 태국이 무슨 일이 있었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왜 국왕한테 그 쿠데타들이 와서 기느냐? 일단 국왕이 군부 쪽이에요. 사실 이 나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국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에 아래 쫄따구들이 바뀌는 거죠. 시종이 바뀌는 거예요. 시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종이 바뀌는 건데 얼마 전에 탁신 들어보셨죠? 탁신 얼마 전에 탁신이란 형이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에 의해서 총리가 되면서
형이 보면은 이 새끼들이 무릎 꿇고 와서 뭐 18대 17대 눈물을 흘리면은 내가 되나마나 해야 되는데 아 나 이 새끼가 이거 뭐 국민의 뭐 뜻으로 됐다고 와서 좀 고개 좀 들고 물론 고개는 안 들었겠지만 아 나 맘에 안 들어 이러고 있어요. 탁신을 안 좋아해. 군부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협력관계인 겁니다. 이렇게가 보통 반탁신인 거죠. 근데 이 나라는 국왕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의 그게 있지만 여기는 결국 축출됐죠. 축출됐어요. 얼마 안 됐어. 십몇 년밖에 안 됐을걸? 축출됐어요. 어, 저기 있네. 저 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 이분이 실제로 몇 년에 했냐면은 봅시다. 탁신형이 된 게 해임된 게 2001년이네요. 벌써 16년 전이네. 해임을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이 나라답게 했죠. 어떻게? 쿠데타로 했죠. 그냥 뭐 해임은 쿠데타. 또 여기 뭐야? 이번에는 또 한번 이렇게 선거를 했어. 승리. 조금 있으면 쿠데타. 싫어. 그럼 쿠데타지. 그냥 뭐 투표 대신 쿠데타를 하는 거지. 잉낙 총리라는데 잉낙은 탁신의 여동생이죠. 대학 동주민님이 열기를 모방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되면 쿠데타로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현상이고요. 이런 나라인데 자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이고 아니다. 자 이분 자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 이게 꽤 된 자료이긴 한데요. 대학 동주민님 감사합니다. 탁신 가족 한강 갔죠. 탁신 지금 외국에 도망갔어요. 들어오면은 종신형 받을 수도 있어. 외국에 도망가 있죠. 탁신이 원래 저기 태국의 그 재벌이었죠. 재벌. 자 보시면은 왕족 중에 재산 순위 2위 브루나이 국왕.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브루나이 앞바다의 석유 왕창 200억 달러 롤스로이스 600대 페라리 450대. 자 이게 옛날 거고 여기 보이는 자산은 드러난 자산이에요. 드러난 자산. 왕가의 자산은 또 아니고 자기 개인 자산 겁니다. 자 3위는 사우디 전 국왕 성함은 압둘라 빈 압둘 아지즈. 훌륭하신 분이죠. 물론 이름은 이거보다 한 3배쯤 길겠죠. 자 석유회사 지분이 있고 역시 원유. 자 그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일라히안 원유 로열티. 자 그 다음은 셰이크 무하마드 두바이 국왕 원유 로열티. 물론 이건 개인이고 자기 가문은 여기다 곱하기 한 20쯤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 기름이지 기름으로 자 통일했는데요. 자 이분들을 모두 물리치고 월드 클래스 월드 넘버 원 형님이십니다. 야 우리 월드 넘버 원 형님 당첨되셨고요. 자 우리 형님께서는 기름 따위는 우습죠. 이 나라는 아예 형님 재산을 관리하는 게 국가기관입니다. 왕실 자산관리국 국가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라 그래야 되냐 무슨 뭐 세무청 관세청 그것처럼 국정원 무슨 청 하는 것처럼 하나 있어요. 관리국이 따로 있어. 자 보시면은 완전 독립된 기구고 감사나 세금을 안 받아요. 감사나 세금을 안 받는다는 거는 누가 뭘 해서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다 꾀꼬리란 거죠. 아무도 감사를 못해. 국왕님 거는 세금 따위는 없죠. 300억 달러라는 것도 감사를 안 하는데 알 게 뭐야. 주식은 갖고 있는 게 한 10조 정도 있으세요. 연간 수입은 뭐 한 5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년, 2년 지날 때마다 1조씩 느는 거죠. 태국 정부가 지원도 하네. 이 써있는 숫자만 30조인데 지원을 왜 하는 거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나라에 안 가서 모르겠는데 그딴 소리를 이 나라에서 하면은 불경죄로 잡혀다가 태형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30조라는데 왜 2천억을 지원해요? 라는 소리를 하면은 한국행 비행기를 못할 수도 있어요. 물어보지 않는 걸로 합시다. 제가 물어보진 않을 거고요. 자 부동산은 이게 몇 평이냐 이거 내가 평으로 좀 계산해봐라. 6683만 제곱미터가 있다는데 방콕 중심지에는 1343만 제곱미터가 있대.
이게 몇 평이야? 2천만 평이야? 이거 2천만 평이야? 200이야? 2천이야? 2천만 평 같은데? 2천만 평이죠? 대충 2천만 평 있대. 2천만 평. 야, 씨. 도대체 그럼 이건 몇 평이야? 이건 한 60만 평 되네? 600만 평. 야, 또 2천만 평이면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데 얼마네야? 얼마네야? 2천. 아니, 나는 훌륭하다는 거지. 우리 푸미퐁 국왕님이 이렇게 훌륭하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 내가 태국을 못 가? 훌륭하셔서 이렇게 재산, 야, 빌 게이츠 형 재산 많은 거 내가 얘기하면 뭐 빌 게이츠 형 못됐다고 하는 건가? 게이츠 형 훌륭하다고 하는 거지. 응? 훌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방콕에 이렇게 훌륭한 시 가지고 계시다. 좀 부족하시지 않냐? 걱정을 하는 거지. 품위 유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제가. 아, 나 걱정을 좀 하는데. 아, 우리 국왕 형님 이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국왕 형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얼마 전에 뭐 국장을 치렀는데. 마가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서울대 10개? 방콕에 서울대 감사합니다. 10개 지을 땅 갖고 있음. 서울대 10개. 자, 하여튼 좀 계속 훌륭하시다는 거지. 자, 이분이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 국왕생활 하셨던 푸미폰 아둔야댓 국왕님이시고요. 자, 이거 꼭 찍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에서는 이거죠, 이거. 아우, 야, 태국 가야 돼. 얘들아, 태국 가야 돼. 뭘 신성모독이야. 재산 많으시다고 훌륭하시다는 건데. 우리 게이츠형도 이렇게 재산이 많다는 거죠. 나 이렇게 바닥에, 아, 이거 원래 바닥에 누워서 이거 아련하는 거라며. 얘들아, 미안한데 좀 누워서 방송할게. 아, 이쪽이 아닌가? 이렇게 방송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자, 비슷한 손이 여기 가야 되는구나. 됐죠. 아주, 이렇게 예의를 갖춘 거죠. 아주 예의를 갖춘. 다시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잖아요. 태국 가야 된다, 나. 예의를 갖추는 거죠, 이렇게. 아, 갖춰서. 충분히 방송을 예의를 갖추드렸다. 자, 또 이분이 따님이 세 분에 다행히 아들이 한 분 있었어요. 다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후계자 분란은 없었어. 마하 왓지랄 롱꼰 왕세자님이 계신데 이분이 마하 왓지랄 롱꼰 왕이 되셨어요. 태국 왕입니다, 지금. 태국 왕이고 물론 뭐 신문에 따르면은 이분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이미 연세가 61살이에요. 61살. 이미 61살. 그러니까 뭐 이분의 또 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벽제 스테이션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부태용이 좋아하겠네. 왓지랄 형이라고 하는지. 왓지랄 용권. 아, 이거 무슨 하여튼 우리 왓지랄 용권 형님이 그 훌륭한 그 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그 하여튼 그 푸미폰 그 형님이 그 재산이 많으셔서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지. 아, 힘들어. 아, 하여튼 그 이 정도로 이렇게 예의와 품위를 갖춘 방송을 했다는 거죠. 아, 야, 씨. 야,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이 정도면은 뭐 줘야 되지 않냐? 잠시님이 신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형 방금 인천공항에서 아, 왜? 아니, 야,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어떻게 해? 야,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하는데, 야, 씨, 나 좀 주한 태국 거기서 그 줘야지. 그 뭐야, 문화 교류단 이렇게 태국을 훌륭하다고 이렇게 홍보시켜 드리는 건데, 얘들아. 아니 뭐 다시 해드려. 이거 이 정도면 됐지. 뭘 마티즈가 출발해. 아야, 이거 했잖아. 이거 뭐 어떻게 더 해. 뭐 이렇게 누워서 하냐, 이렇게. 하여튼 훌륭한 그거고요. 그래서 저 나라는 이렇게 훌륭하다, 이렇게 훌륭한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아, 훌륭합니다. 자, 사실은 얘기할 게 하나가 더 남았는데, 야, 그거는 다음에 하자. 12시 40분이다 자야지. 뭘 조의를 표해. 뭘 기억할 게야. 아니거든. 야, 주치야, 주한 태국 대사관에서 이 정도면 그 경제 문화 사절로 이렇게 임명해서 뭐 여기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태국인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뭐 이러고 후원 주한 태국 대사관. 야, 이 정도면 내가 씨 우리 꼴롱 형님께 이거 하는 게 있는데. 아, 참. 아, 자, 여러분, 자, 됐고요. 자, 오늘 12시 40분이고 지금 원래 후지필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더, 기업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늦은 관계로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고요. 자, 질문 잠깐 받고 5분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뭘 카오스 디노쇼야. 무슨 카오스 디노쇼라니. 야, 무슨 게임을 할까? 나 조용히 게임할 땐 여러분들한테 이걸 안 날려드려요. 그냥 이제 카오스 풀친의 글은
거기 글로는 써놨는데 이 풀친 메시지는 안 드려서 뭐 많이 보시질 않는데 뭐야. 오늘도 좋은 아 소심한 지구님 감사합니다. 아 저게 만 원을 쏘면 음악이 나오게 되는구나. 지구님 감사합니다. 마이템 매직하라고? 어차피 뭐 1,200명밖에 안 보시기 때문에 나 혼자 조용히 나 재밌는 거 하면 되긴 하는데 그 플러스 친구 아래 그 글이 있거든요. 거기 아래 댓글로 이렇게 뭐 재밌는 게임 달아주시면 저 혼자 열심히 그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급생을 왜 해. 자 여러분 하여튼 좋은 시간 되시고요. 12시 43분인데 2분만 질문 받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건 뭐가 재밌니? 뭐가 재밌을까? 요즘 그런 게임은 안 해봐서 스팀에서 뭐 살 수 있는 뭐 재밌는 게임 뭔 동급생이야. 스팀 있어요. 닥칠 선전 샀어 옛날에. 하는 방법을 몰라서 마이템 매직 너무 많이 했는데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굳세고 강한 아침 뭐 그 뭐 힘세고 강한 아침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이게 달려주시면 재밌는 거 알려주시면 나 좀 재밌으라고 나 재밌으라고. 자 여러분들 그럼 12시 43분이니까 좋은 거 되시고요. 가끔 뭐 플러스 친구로 질문 주신 걸 제가 방송 중에 얘기한다고 그러고 자꾸 까먹어. 까먹기 때문에 자주 얘기 주시면은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은 여러분 다 부자 되시고 내일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 계속 뭔가 잘 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최대한 정보를 퍼서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야,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손가락 끝을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는 건가? 반대인가?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 끝을 보지 말라는 거지. 그쵸. 달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을 보시면 달을 그죠. 손가락 끝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 거죠. 그치? 달을 보지 말고 손가락 끝을 보라는 게 아니라 달을 보라는 거잖아. 그래서 달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방송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돈 많이 버시고 내일은 모르겠다. 내일은 썰방은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세 번 정도 할게요. 목이 아픈 관계로 뭐 최소한 격일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쉬고 썰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자, 녹화 종료를 누르고 녹화 종료가 어딨지? 좋구요.